심심해요. 심심해요. 머리 풀렸지롱. 심심해. 다 예쁜 현장이 누나? 여기 조명 좋다. 졸업하고 온 현장님 비슷하다 그날이랑. 어디 가고 싶다. 어디 갈까요? 우리 어디 갈까요? 심심한데? 그죠? 옆머리 왜 가려요? 제 오른쪽 턱이 컴플렉스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 오른쪽 턱을 물어보시는데, 머리 묶을 때도 많아요. 근데 머리 묶을 땐턱안 가리잖아요. 봐봐요. 이렇게 까면 여기가 더 통통하죠? 여기는 더 갸름한데. 여기가 통통해. 그래서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심심해요. 누가 뭐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자기 만족이죠. 시스루뱅. 아직 볼살이 다안 빠졌나요?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안 믿을래 때는 살 많이 빠졌었는데 다시 쪘어요. 이름 불러주세요. 부영님 안녕하세요. 원래 얼굴 데치는 사람 없대요. 맞아요. 그렇게 위안 중입니다. 그래서 나름의 방법이에요. 편의점에서 과자 사올까요? 좋은 생각인데? 우와, 저랑 같은 이름 있네요. 다예 씨. 안녕하세요. 과자 사올까, 진짜? 심심해요. 뭐, 할거 없을까요? 짜잔! 오늘 제 방이 조금 더러워요. 제가 인스타를 없앴거든요. 다시 만들까요? 인스타 없앴는데 다시 만들까요? 아니면 그냥 카페랑 트위터에 올리는 걸로 만족할까요? 제가 인스타 왜 없앴는 줄 알아요? 관리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힘들어요. 진유 이번에 초등학교 졸업해요. 축하해요. 그럼 이제 중학생 되는 거네. 인스타 안 하려고 지웠거든요. 지금 태연이랑 저랑 안 하고 있는데 나머지 멤버들 하는 거 보니까 또 부럽고. 그쵸? SNS는 인생의 낭비. 하지만 팬분들이 원하면 그것은 인생의 낭비 아니에요. 최애 과일? 딸기? 망고? 파인애플? 배. 그리고 복숭아. 다 좋아요. 그쵸? 인스타그램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필요 없죠. 그죠?
다 좋아해요, 맞아요. 나는 최다혜인. 여러분, 저또 손톱했어요. 짜잔. 귀엽죠? 우리 심심하니까 뭐할거 없을까요? 지금 574명 들어왔어요. 짱! 저희가 비비디 바비디북 때 활동하고 그 이후로 공백 기간이 조금 길어서 많은 분들께서 기억 속에 저희가 지워지지 않을까. 그게 조금 저의 요즘 고민이자 조금 슬픈 그런 시기? 그쵸, 길긴 했죠. 귀걸이 조하, 누구세요? 베리굿? 2014로 들어오신 분 누구세요? 뭔가, 영주 언니 아니면, 귀걸이 조하 누가 했어요? 누가 귀걸이 조하 이랬는데? 불끈게 나아요? 킨게 나아요? 불끈게 나아요? 킨게 나아요? 답이 없네. 킨게 나아요? 이거? 지금 혼자예요? 제 방엔 혼자예요. 저 머리 많이 길었죠? 응? 이게 뭐지? 솜이 붙었네? 저희가 아까 그 평창 패딩 그거를 받고 영상을 찍었는데 솜이 빠졌어요. 숙소 생활 안 합니다. 저 오늘 회사 저녁 시간에 짜잔! 커피 마셨다요? 다 먹었어요. 설 연휴 때 저희 집이 아버지가 장남이어서 저희 집으로 다 모일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 회사입니다. 겨울엔 아이스죠. 유정이? 나 부른 줄 알았네. 언니 외동 아니에요. 저 장녀입니다. 남동생 있어요.
애기들 좋아해요. 제 핸드폰 배경화면 애기인데 보여줄까요? 제 핸드폰 배경화면 윌리엄. 왜 이래? 제 핸드폰 배경화면 윌리엄이에요. 귀엽죠? 저는 얼음 좋아해요. 얼음 씹어먹는 거. 우와! 800명 됐어요! 아싸! 윌리엄 셰익스피어. 다현님 심장 아파요. 저 아직 클리어는 멀었죠. 빨리 철 들어야 되는데. ASMR. JT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나가고 싶어요. 답답해요. 이거 들고 나가도 되나? 우와, 1042명 오셨어요. 1052명, 53명 오셨어요. 언제 컴백해요? 에시아 브릿지 아니에요. 아시아 브릿지였는데 회사 이름 바뀌었어요. 나가 나가 나갈까요? 나갈까요? 저 집순이요. 완전 집순이. 근데 이게 회사 와이파이인데 나가서 끊기면 어떡해요? 올라가면 돼요? 진짜 가요? 진짜 가요? 눌러요?
아이 배 끊길까봐 못 가겠어요. 응? 난 절로 안 들어가. 어, 여기 되게 뭔가 배경 고급스럽다. 1199명 됐어요. 언니의 장단점은? 장점은 장점은 단순한 거. 단점은 감정 기복이 조금 심해요. 100,000만, 3만! 안 추워요? 네, 안 추운데. 회사 계단 더러. 감정 기복 심한 여자 무서워요. 근데 그 정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정 기복이 왜 심하냐면 활동 안 할 때 우울해요. 그리고 잠 못 자면 힘들어요. 한 시간 안에 100만 넘으면 버스킹 해주실 건가요? 한 시간 안에? 한 시간 안에 100만 넘으면 노래 주기. 일본 가고 싶어요. 그쵸, 공백기 너무 길죠. 지금 회사예요. 아, 지원 언니한테 전화 왔다. 내가 걸어야지. 지원 언니한테 전화할게요. 언니! 언니 저 V앱 하고 있어요. 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영준이한테 전화해요. 네. 'How are you? I'm fine. 다이의 배우 해도 되겠네? 커피바? 1504명 들어왔어요. 스마트폰 뭐 써요, 언니는? 저 좀 놀랄 수도 있는데 저 옛날 거거든요. 6S입니다.
충정, 아니, 케이스 따윈 끼지 않는 대범함. 예쁜 달님? 그래, 나 예뻐서 달래. 너 달래. 언니, 안녕하세요. 안 가요? 아, 그래? 이거 닫으면 되는 거 아니야? 보자. 언니, 이거 닫으니까 연결이 불안정해요. 저쪽 와이파이 못 잡아요. 그럼 또 꺼야 되죠? 그럼 괜찮아요. 그냥 이거 열어두고 제가 여기서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죠. 답답해서 나가보려 했으나 다시 컴백. 제 방입니다. 따단! 따단! 뒤에 누가 보고 있단 말안 믿어요. 아까 귀신 있다 그래가지고 뒤돌아봤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담력 세죠. 담력은 세영이가 제일 약해요. 이름이 뭐예요? 임현정 씨, 저 김현정이에요.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뭐예요?
이거 하고 싶다. 이거 원래 막 얼굴 꾸밀 수 있는 거 있지 않았어요? 네? 재밌다. 웃긴 거 해볼까요? 오! 뭐야? 오! 예! 오, 나이스. 딴 거, 딴 거. 어때요? 귀엽다. 이거를 이제 그만해야겠다. 재미없어요. 여러분, 밥 먹었어요? 먹었겠죠? 한밥 먹고 싶은데, 손이 하나예요. 이 옷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 나요. 들어보실래요? 힘들죠? 날개예요. 마지막 얼음이에요.
2,000명 내일 서울에서 뭐해요? 어, 내일 해피 발렌타인 데이잖아요. 내일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저 코트 입을까요? 코트 입을까요? 아니면 살짝 추워요. 근데 팔이 잘못 꼈네. 이게 팔이에요. 뚜쉬 뚜쉬 뚜쉬. 이거 나와요. 제가 피아노 쳐줄게요. 듣고 싶은 노래 있는 사람 아무거나 쳐주지. 노래 케이팝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협주곡. 오, 마이크. 마이크 막혔어요. 죄송해요. 제가 조금 높게 하고 싶어서. 됐다. 반편지요? 한 번도 안 쳐봤는데. 좀 자신이 없는데. 선배님 반편지인데. 코드까지 정확히는 모르고 듣고 제 맘대로 치는 거여가지고. 메리미? 노래를 잘 모르는데
잘 모르겠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요? 이건가요? 절대음감까지는 아닌데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절대음감은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상대음감인 것 같아요. 다혜야 비행운 듣고 싶어. 비행운? 비행운 노래를 비행운 노래 잘 모르겠어요. 뭐다? 도도도도도도도도 노래 잘 모르겠어요. 여기 봐.